회화만 남기겠습니다. 아이고 세일파리 하이. 팔아야 되는 게 마음 아프네. 내 느낌대로 할게요. 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나 이제 또 다시 권토 중래 해서 좀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. 더 잘할 수 있었는데. 대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. 드레이븐 높. 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20원이자 볼 때는 한번 보고 비싼 덱 한번 할 생각이어서. 그러니까 아이템 조합이 아씨. 제발 나이스! 다행이다. 와 큰일날 뻔했어요. 이거 리신에 2템 들어가는데 한방에 먹혀가지고 빡칠만 했거든요. 블라드 한번 빨고. 아 빨질 못하네. 이거 누누 때문에 2 데미지 더 맞았다. 이거 진짜 기분 나쁘죠. 좀 피드백을 받았으면 조금 더 예뻤는데 아쉽다 그죠? 그러니까 내가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저는 막 똑같이 막 그냥 하는 것보다 승리율이 높은 운영을 추구합니다. 근데 이번 시즌 제가 배움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연승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연패를 너무 못해. 사실 연승이란 게 너무 쉬워요.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오 쉣 아프게 됐어. 연승이란 게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. 연패가 이번엔 이기겠죠. 이제부터는 이길 것 같습니다. 에어 망령 쇼진 딜러한테 주면 진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궁을 빨리 쓰면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.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해봤는데 딜러한테 줬을 경우엔 진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나 뭐 거의 중국 부자요. 돈이 너무 많아.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요. 요즘에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고 다더라고요. 케일은 구인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칼 하나 먹을게요. 나 이렇게 재생술사 받기가 싫습니다. 누구나 받고 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패치의 이점이지 뭔가 아까 돈이 얼마가 떴을 때 막 근본적으로 뭔가를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1티어 기물을 가는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게임 스타일을 하는 건 신비술사가 너무 좋네요. 근데 이거 공간 버프 이거 미쳤다. 아펠리오스. 아. 와 리산드라가 AD 덱 카운터예요. 이거 보세요. 리산드라의 유닛 자체의 스킬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을 향해 단검을 던져서 피해량보다는 이제 끝의 도자라면은 8초 동안이에요. 8초 동안 공격력이 40% 감소인데 이게 뭐냐면 전 시즌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거든요. 현옥술사 시너지.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탈 1포스트에요. 리산드라가. 재생술사의 탱라인도 너무 확실하고 저렇게 서브 저 CC가 너무 말도 안 돼. 아이고 젠젤11선님 하이 어서오세요. 모르겠는가 죽거든요. 보시면 질탱 밸런스가 깨졌어요. 칼이 세자루예요. 거의 조로거든요. 제가 필요한 칼은 딱 한 자루에서 두 자루 정도가 있는 되는데 너무 많이 떴죠.
결국에 이게 맞네요. 결국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네요. 라이즈의 저주가인이라서 미리 뺐습니다. 저주가인은 앞라인 주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확실하게 찾고 갈게요. 이분은 같은 케일 택트인데 골드가 얼마인지 안 보이네요. 4기사 드레이브는 어때요? 그림사템 많은데 안에 이 자식아 더 좋은 케일 할 거야. 세게 맞으면 2턴에 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이니까 업치자. 업쳐도 될 것 같아. 피갈리하려고 업을 쳤다고 말하기에 너무 안 떴는데. 아니 나 또 잘 뜬 건가? 나름 잘 떴을 때도 이기고 이거 살게요. 인간이 7레벨에 딩거를 뽑는 프로가 너무 많아 이 게임에. 아니 케일보다도 서브가 다 떠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서브 유닛을 한단 말이죠. 사면 어? 나 케일 뽑을 거니까 가다하면 서브캐리를 돌아가 때문에 느껴졌습니다. 침묵 당하면 만화 번 당하는 거 똑같아가지고 동피했어요. 앞에 안 합니다. 저 이런 판 케일에서 1등 가져가야죠. 아니 솔직히 돈이 많았는데 왜 증발했냐. 타릭 2성과 나이지 2성과 럭스 2성과 뭐 그 외 기타 등등이 너무 많이 떴어요 사실. 이게 삼신비술사인가요? 강력하네. 아이고 못 참잖아 이러면. 뭐 겹치진 않았습니다. 니코가 하나 더 뜨면 케일 안 할 것 같은데. 모렐로 없는 것도 조금 아쉽다 그죠? 디즈라의 라이즈 사신비에요. 상대가 사신비 아펠리오스가 그걸 기똥차게 잘 잡아요. 그걸 뭐라 그러죠? 이거 다른 그 메이지 AP들 어차피 이자 안 되니까 1초 때 살게요. 가지고 있자. 이거 보험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. S 쳐내고 뭐 넣죠? 빅이 뭐죠? 빅토리? 내가 버틸 수 있을까? 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. 가장 안 중요한 게 스매시 이성 이런 생각. 딴 걸 너무 많이 사서 망하는 판일 수 있는데 경험을 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부러 안 줍니다. 안 주는 거예요. 여기서 큰 나올 수 있으니까.
준다고 막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아서 이번 턴에 쇼부 칠게요. 이거거든! 예전에 또 1박 2일 시절에 또 이승기님 참 좋아했는데 또 마음이 아프네요. 들어가자 이 자식아. 들어가 이 자식아! 들어가는 거야 그냥. 주문술사 시너지 필요 없어요. 백호 삼성이 더 좋아요. 어차피 한방이니까. 어차피 한방이야. 드레이브 뭐 쓰던 킨드 궁 쓰기 전에 죽으면 돼요. 근데 이거 순방을 못할 수도 있어. 피가 1이라서. 피가 1일 때는 항상 불안하다고 느낀 게 어제 엠돈이 형 보셨죠? 철갑으로 카운터 맞아서 죽었어요. 그 나이스! 이거 진짜 엄청 좋아요. 이번 턴이 가장 위기예요. 왜 위기냐 하면 위기니까 위기거든요 사실. 다이애나가 이번 턴에 저를 죽일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. 한 번만 뒤집히면 진짜 죽어요 저. 그런 의미에서 쇼진이 오히려 라이즈한테 있는 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결국에 이 뒤집기 전에 먼저 궁을 쓰게 해줘야 되거든요. 백호지가 TC를 걸어주고 메커니즘상 이렇게 할게요. 제니야 봐봐, 내가 말했잖아 항상 이게 그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. 와 다이애나 위치가 너무 매서운데 침묵이 장막에 거결 백호지라서 잉! 궁 못쓰죠. 이건 삼성이 와도 좋았죠. 가장 위험한 타이밍을 잘 넘겼어요. 대치로 이러면 1등 할 것 같은데요? 선종님은 저 못 이기잖아요. 아 이거 실수했네요. 배치를 럭스 리 쪽에 하는 게 맞았겠다. 그쵸? 어차피 1초 때 이 사람은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? 제가 지적인 실수를 했네요.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. 이거 질 수도 있겠다. 치명적 실수예요. 저도 배우면 실수거든요. 그러니까 침묵의 장막을 같은 편에 뒀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 걸 피할 거란 말이죠. 1초 때 제가 바꾸거나 심장을 뭔가 씨 미치겠는데. 아 졌다. 이건 실수했죠. 실수해서 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침장 배치 실수 그거 큰 것 같아요. 실력 패죠. 그냥 제가 못해서 졌어요. 그러니까 침묵의 장막이랑 벨코즈를 같은 라인에 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.